아니, 제가 궁금한 게 원래 저는 외동이니까 소풍 같은 거 가면 얘기 들어보면 누나들이나 동생들이 빼먹어가지고 엄청 싸우고 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누나가 소풍 가? 난 안 가잖아. 형 김밥을 내가 빼. 맛있는 반찬 다 빼. 다 누나 빼. 김밥을? 응, 도시락에서 다 빼. 정말 대박이다. 그냥 다. 그다음에 봉은 이거 다 해놓고 문 앞에 딱 놔둬. 엄마가 농구처럼. 그럼 누나 학교 가. 소풍으로 가. 집에 와. 네모의 꿈 틀어. 처마다. 네모의 꿈. 화이트의 네모의 꿈이라고 알아요, 노래? 우리 누나들이 나를 때릴 때 엄마 아빠가 내가 소리 지르는 걸 못 듣게 하려고 진짜? 전축으로 그거를 누나들 방에 제일 크게 틀어놔. 1박 2일 보신 분들 좀 크게 됐어요? 네모의 꿈 노래가. 넌 이거 사실이야. 난 솔직히 말하면 들으면서 오칠 것 같다. 뭐가? 그 정도 누나랑 그렇게 괴롭혔다고? 네가? 내가? 맞기도 하고. 네모의 꿈 사실입니까? 네모의 꿈이요? 네. 봐봐. 했는데. 근데 진짜 네모의 꿈 틀어놓고 우리가 철이 때렸어. 나 진짜로 기억이 안 나. 작은 누나 이러지. 난 기억나. 이렇게. 봐봐. 진짜라니까. 아니. 두 분. 그러니까 이걸 틀어놓고 두 분이 같이 때리셨어? 어. 동시에 이렇게. 아니. 큰 누나는 이렇게 해서 한 손으로 팔을 잡고 때려. 작은 누나 다리를 잡고 때려 이렇게. 그럼 나 이 상태로 그냥 개 맞은 거야. 개 맞아. 너 정말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니? 그렇게 맞아서 내가 이렇게 그나마 큰 거야. 딘딘 아버지 저기 뭐야 어머니 애를 포기하지 않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 어렸으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훌륭히 자랐습니다. 이게 다 아버님 어머님 덕입니다. 이게. 나도 저기 뭐야 저기 딸내미 목소리 나왔잖아. 사랑해 사랑해 오빠가 사랑해 시연이는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근데 애가 방송을 보더니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그러더라. 왜? 사랑한다고 안 해서? 장난친 건데 사랑한다고 안 해서 아빠 밥 못 먹었다고 아빠 미안해 이러고 귀여워. 얼마나 화냈으면 집 가서 니네 안 먹었다! 너도 이런 때려 진짜! 아빠 이거 다이브 하네 새우 먹었냐고! 퀴즈로 네모의 꿈 깔아요 지금부터.